대구 경북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협의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kg의 쌀 500포대를 기부했습니다. 대구 경북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협의회가 제30회 사랑의 쌀 나누기 대회를 열었습니다. 협의회는 지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20kg의 쌀 500포를 복지단체와 지역교회를 통해 무료급식소와 복지시설, 장애인,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. 대회장 장영일 목사는 3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이 쌀 나누기 행사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이웃 사랑, 이웃을 위한 삶을 실천하는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 여깁니다. 협의회는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와 대신대학교에 선교비와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.